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로봇주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뭐 로봇과 관련된 산업이나 뭐 시장 그리고 투자 이 저희 주식시장에서도 관심은 계속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은 그 옛날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그 로봇 치킨에 대해서 한번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실제로 이제는 로봇이 치킨을 튀기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상표를 가진 로봇 치킨이 이제 나오고도 있는 상황인데요. 치킨뿐만이 아니라 커피도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보시겠지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파업을 하냐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건비. 인건비에다가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노동자,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좀 줄이고 그쵸. 로봇을 활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니즈가 분명히 전 세계 고용주들, 기업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물류기업의 대표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마존. 네. 아마존이 지속적으로 물류 기업을 인수를 하고 있고요. CJ대한통운 역시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CJ대한통운을 쳐보시면은 아마존의 어떤 로봇과 비슷한 어떤 그런 물류 자동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쿠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또 이제 이 택배 상하차 알바 하면은 거의 극한 직업으로 우리가 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결국 그러한 단순 작업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로봇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테슬라도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혹자들은 야, 테슬라 로봇을 공개했는데 야, 보스턴 다이맥스 로봇은 백덤블링 하는데 테슬라 로봇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게 뭐냐라고 혹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백덤블링하는 로봇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단순 작업을 도와주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그것을 2만 달러 미만으로서 대량 생산해서 단순 작업을 도와주는 로봇을 다시 말해서 협동 로봇을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지 백덤블링을 하고 어떤 그런 뭐 고난이도 로봇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다가 바로 로봇에다 이식을 시켰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테슬라가 오히려 보스턴 다이내믹스보다 더 빠르게 우리 현실 속에 투입될 수 있는 그 로봇을 더 빠르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봤을 때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약간 테마의 성격이 약간은 있겠지만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로봇은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주목을 해야 할 때 테마 혹은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전 세계 기업들, 전 세계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이 전부 다 로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이게 뭐 꺾이진 않겠죠. 더 커지면 커졌겠죠. 이제 커지면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시장에서 이 로봇 관련 종목들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세요? 네. 뭐 여러 가지 로봇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협동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역시도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속기를 만드는 SPG라는 기업 역시도 오늘 상당한 시세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KPF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도 오늘부터 이제 공모주 청약이 시작됐는데 SBB 테크라는 기업이 공모주 청약을 시작했는데 공모 그 경쟁률이 1000대1이 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IPO 시장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1000대1이 넘는 엄청난 공모 청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만큼 시장에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히 로봇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물류 자동화 기업 중 하나인 코닉 오토메이션 기업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CJ대한통운의 물류 자동화의 어떤 모든 솔루션을 코닉 오토메이션 기업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여러 가지 로봇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코닝 오토메이션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로봇 관련 그리고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이 업체들까지 봤는데 자, 이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로봇주의 최소 노즈로 이사님은 어떤 거 보세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로봇이 있습니다. 뭐 감속기도 있고요. 협동 로봇도 있고요. 네. 뭐 청소하는 로봇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로봇이겠죠. 네. 그래서 협동 로봇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최초의 이족 보행 로봇이죠. 바로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연구팀이 2011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네. 세계 최초 로봇 대회에서 2015년도에 우승을 할 만큼 기술력 하나는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핵심 부품 60% 정도를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또 하나 이제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치킨을 튀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커피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물건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택배를 내리거나 옮길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협동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어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현재 가격은 32,5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가격은 32,550원. 이제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목표가는 제가 일단 한 39,200원 이상, 4만 원 선까지 1차 목표가는 좀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손절가는 최근 저점이죠. 29,400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역시 탑픽으로 꼽아주시면서 현재 가격 정도에 매수해도 괜찮다.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 손절 라인은 25,400원 요 언저리에서 라인을 정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타이밍에 한번 잘 잡아보시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테마인 이슈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